머리카락 자른다. 탈모인 환호할 소식. 모낭의 재가동 엔진을 찾았다고? 이것도 탈모인들에게 또 희소식인 것 같은데, 약간 초전도체 시즌 2 같은 느낌이 좀 바람 붙지 마라. 들어요. 예. 이제 지겨워, 나도. 언제는 뭐 알약을 개발했다. 언제는 뭘 했다. 언제는 뭘 했다. 모낭의 재가동 엔진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머리는 이제 휴지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는데,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빠지고 거기서 이제 나질 않으니까 계속 날려보내고 계속 이별만 하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휴지기라는 게. 뭐 여러 과학적 근거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고 설명을 덧붙일 만한 그런 자료들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 모르겠고 좀 제발 나와라. 연구 좀 그만하고. 죄송합니다. NC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걸 떠나서 아니 그냥 거의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예. 게임 업계에서는 NC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3N 그리고 뭐 대기업이고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냈었던 그 게임이 리니지죠. 근데 지금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거의 예. 사이버 장례식을 치르네. 예. 김택진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으로 저도 이제 좀 영상으로 봤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더 나아가서, 예, 제2의 리니지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제 리니지 라이크, 이제 리니지의 그런 그 방식이 이제 안 먹힌다. 게임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뭐 빠친코 회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RPG류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현질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게임 현질성이 좀 높은 게임들 대부분 소비하는 게임 그 종류가 아마 장르가 아마 RPG 게임 같아요. 더 강해지고 더 뭔가 강력한 무기 같은 아이템 같은 거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제 현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건데, 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무과금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려면은 몇 년을 때려부어야 되는데, 현질로 그게 쉬우니까. 가장 승자는 RPG 게임 이런 거에 현질 안한 사람들이 제일, 승자야.
전 이제 디아블로도 욕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리니지 이런 게임에 비해서는 선녀야. 그쵸? 예. 그걸 보고 이제 페이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결제를 하면은 이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세계를 빨리 눈 뜨려면 현질해야 된다고. 예. 아, 이건 궁금하다. 임영웅이 콘서트 찾아온 98세 팬을 대하는 방법. 98세 할머니가 콘서트에 왔는데 100세 때도 콘서트 오라고 할머니 안 붙이고 할머니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뭐 땡땡이로 했네. 우리 엄마 98세 소원은 임영웅의 사인. 3시간 정도 콘서트인데 견디실 수 있을까? 따님분이 적으신 글이네요. 전날 다니던 병원 가서 진통주사 맞으시고 안과 가셔서 눈 세척도 하시고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가했다고. 어머니 케어하는 것도 저도 쉽지 않았는데. 휠체어로 입장하니 스태프분이 좌석까지 친절하게 에스코트 해주시고 편하게 휠체어 보관까지 해주셨다. 영웅님의 배려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속사가 엄청 일을 잘하나 봐요. 예. 요런 사소한 어떤 팬을 응대하는 방식이 그 소속사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이미지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 엄마가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서 영웅이가 100살 때 만나자 그랬다고 건강관리 하셔야 한다고. 아, 내가 건강 관리해야겠다. 100세 때 영웅이가 오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또 2년 뒤에 또 콘서트 할 때, 또 보면은 또 이게 하나의 또 저기 소재가 되고 그러겠네. 아, 진짜 팬을 대하는 방식이, 남다르네요, 진짜. 예. 젊은 층한테 크게 소비되진 않겠지만, 임영웅은 진짜, 예. 존엄의 그 라인에 있어. 최고 존엄 라인에. 진짜 빨리 잃었잖아. 아이유도 지금까지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최고 스타 계열에 오를 때까지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뭐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 예. 백종원, 유재석, 아이유. 딱 그 라인. 예.
중국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루피. 잔망 루피. 미묘한 표정이 중국 직장인들이 일하기 싫은데 가면을 써야 된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며 인기라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네. 잔망 루피가. 아래는 이제 중국에서 소비되는 그 루피 짤. 일하기 싫은데 일하는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캐릭터로 이렇게 소비가 되네요. 관련 굿즈들도 나오고. 아, 이제 루피가 또 국위 선양하네요. 예. 참, 이거 보면서도 고마운 건 자기네 나라 거라고 안 우겨서 좋아.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건 국위 선양이 맞지. 자기네 나라 거라고 이제 안 우기잖아. 이건 되게 고맙다. 고마울 일이 아니지. 원래 이게 그 디폴트 값인데, 태도가 워낙에 좀 쌍스러운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중국이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 역시 조만간에 이제 지낼 거라고 지랄할 듯. 저작권료 지불하겠죠. 예. 아니었으면은 이제 이미 올라왔겠죠. 그 소식으로 해서. 배우 김지훈님, 신동엽님 그 유튜브 짠한 형에 나와서. 네, 저도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외모가 보기 좋은 게 더 좋은 거긴 한데 진짜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 누구든지 이런 표정 지을 것 같아. 누구든지 이런 표정 지. 아, 진짜 이게 좀 그 좁혀지지 않는 이 사이인 것 같아. 이제 절대 좁혀질 수가 없어, 입장이. 잘난 사람들이 하는 그 외모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별로 잘생긴 것 같지가 않다. 차라리 정우성님처럼 이렇게 늘 짜릿해, 늘 새로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잘생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안 해? 호감이지. 근데 이제 대놓고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이 자기 비하하듯이 그렇게, 자기 비하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자기 외모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번들하게 웃으시면. 그 재벌 회장님께서 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맞지. 그거 지금 아까 너무 멋있는 포즈를 너무 많이 취하셨어.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에도 이제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잘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잘난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꼴값 떠네. 망언이네. 이러네. 내 얼굴로 한번 살아볼래? 피눈물 한번 쏟게 해줘. 아, 내 얼굴로 한번 살아볼래? 피눈물 쏟게 해줘. 무섭다. 예. 아, 이분이 외모는 안 나오는데, 이분 좀 무섭네요. 예, 섬뜩하네. 신생 쉽게 사니까 말도 쉽게 나오지. 아, 이건 제가 어제 올렸는데 뭐 그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저 추격자 영화 있잖아요. 나홍진 감독.
그 나홍진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정우 배우님이 나홍진 감독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신인 감독인데 그때부터 거장이었어. 자신감이 꽉 차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우 씨, 저는요 이 작품 나오면 김윤석 선배나 정우 씨나 되게 좋은 배우로 재평가받을 거예요. 제 작품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설 거예요. 어떻게 신인 감독 이런 포부를 밝힐 수 있겠어? 성시경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저예산 26억짜리에 나보다 4살 형이지만 나홍진 감독이 그때 당시 26억 가지고 510만 관객을 동원한 거는 엄청난 거야. 거기다 또 19세 영화였죠? 굉장히 수위가 잔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추격자라는 영화. 진짜 명작이죠, 명작. 예. 또 이 작품으로 받은 상도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댓글이 너무 웃겼구나. 댓글 때문에 사실 가져왔어. 별거 아니긴 한데 역시 일본이다. 조선인으로 태어나도 이름이 니홍진이면 재능부터가 다르구나. 대일본 제국의 위대함의 기적을 만드는구나. 경이롭다. 나홍진, 니홍진이라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기더라고 댓글이. 니홍진 감독. 야, 이게 또 부산에 또 사건이 생겼네. 이 지금 밤마다 뛰어든 잠수 요원. 검은 비닐 속 330만 명 분량의 코카인. 이거 코카인을 바다에다가 던지기 수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나 봐요. 미쳤다. 미쳤어.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한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100kg이 발견됐습니다. 해경 잠수 요원들이 줄지어 밤바다에 뛰어들어 화물선으로 접근합니다. 화물선 외부에 의심 겹겹이 쌓인 검은색 비닐을 뜯어보니 1kg씩 소분된 주머니 100개가 나옵니다. 간이 야 저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릴까? 이런 뉴스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거 운반책 책임자들은 곱게 죽긴 글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 유통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죽임 당하잖아. 야, 100킬로짜리 마약. 그 제조 과정이 뭐 엄청 까다롭고 뭐 그렇다던데요? 저도 이제 사실 영화나 뭐 이런 걸로만 봐가지고 미드 이런 걸로 막 브레이킹 배드 이런 걸로만 봐서 잘 모르는데, 예. 순도가 좋고 뭐 어디 있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품이라고 막 치켜 세우는 그런 것들은 그 굉장히 좀 과정이 까다롭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공정 과정이. 와, 30년 된 전복 크기래. 이거 몇 미로 쳐야 될까? 와. 무지하게 크네. 부르는 게 가격이겠는데? 또 너무 크면은 또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라나? 오징어 마냥? 너무 단단해서 먹기 힘들라나? 와, 저 정도 되는 전복은 처음 보네. 맛없을 것 같아, 그지? 맛없다기보다는 너무 이게 그 잘랐을 때 이거는 저 죽으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30년을 사네. 얘네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진귀하네요 진짜. 30년 산 정복. 최근 신인 남자 아이돌 태도 논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 보고 알았어. 맨 왼쪽 태도 보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빠였어. 아, 가수 윤상님 그 자제분이 또 아이돌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오, 아빠였네. 아빠면은 아빠한테 재롱은 못 참지. 거기다가 또 아이돌인데. 상가에 돌진한 60대 운전자의 차량. 다행히 전 식당 전 직원이 지각해서 살았다고. 오우, 야, 큰일 날 뻔했네. 와, 그냥 그 주방을 갔다가 그냥 박살내 버리는데? 아니, 왜 그랬대니? 그렇게 위험한 나이는 아닌데? 술을 드셨을라나? 아, 술 먹은 건 아니라 그러네. 60대 운전자분이 동승자가 5명 있었다고. 와, 승용차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식당 안에 사람이 없어서 사망자는 없었다. 야, 이거는 진짜 뭐 하늘이 도운 건가요? 이게 단 몇 분 지각으로 위험을 피했다 그래요. 평소에 일찍 출근하는 편이었는데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이날만큼은 웬일인지 다 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각을 하면서 사고를 면했다고. 야, 이거 나중에 술안주 되겠다. 이거 술 안주거리다. 술안주거리다. 야. 서로 끌어안고 많이 울었다고. 그날따라 지각해줘서 천운이네 천운. 또 이게 또 사고 낸 운전자분이 또 공교롭게도 또 여성분이어가지고 또 이게 또 이게 또 성별 갈라치기로 또 예 재생산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운전 못하는 여자도 있고 잘하는 여자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이해 안 가는 거는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가 있나? 이게 몸에 익으면은 헷갈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과학적인 거예요, 형님. 여자들이 과학적으로 운전 더 못하는 건 사실인걸요? 팩트인걸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예, 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 취급이 되고, 예,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 쌍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내가 굉장히 좀 개념 없는 사람처럼 이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이 뭐 팩트라고 할지라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입 밖으로는 꺼내서는 안 되죠, 사실. 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예. 자꾸 그런 거에 빠지면 본인 이상해져. 무슨 사건 사고 있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때 운전자 여자야 남자야 이거 보게 된다니까.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사고 내고 그러면 아 역시 나이 많으면 운전 뭐 면허 뺏어야 돼 이러기도 하고. 그런 걸 의식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보지 맙시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그냥 영상 썸네일로만 봅시다. 간병인이 있었는데 60대 노인을 학대했다고. 몸을 잘 못 다루는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 치고 CCTV에 이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고. 간병인이라는 건 이게 직업인 거잖아. 가끔씩 그런 뉴스 나오면 진짜 좀 소름 돋아요. 전문성을 갖춰야 이게 직업이 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간병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매뉴얼이 다 있을 테고. 근데 가끔씩 막 그 어린이 초등학교 뭐 어린이집 교사나 뭐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 막 폭력 쓰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기계. 아니 아무리 뭐 극한 직업이고 그래도 아니 안 하면 되잖아. 다른 일 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또 그 말 못 한다고 쥐어 뜯고 때리고 그러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유튜브에서 광고 차단 애드블럭 애드가드 뭐 이런 것들 쓰면은 예, 프리미엄을 결제했건 어쨌건 CPU 부하를 엄청 올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예. 무슨 영상 그 렉 걸리는 것 마냥. 어떡해! 어떡해!
와. 마주편 진행 차로에서 오고 있던 택시 살짝 비껴 맞았는데, 아예 그냥 충돌이었으면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튕겨 나가가지고, 와, 연석 밟고 그냥 날라갔어. 돌아가셨다는데? 아, 이거 너무 싫다. 오미미미미 미안해요이. 야, 이거 너무 싫다. 아이고야. 마주편에서 오던 택시도 조금 빠르긴 빨랐던 것 같아, 그냥. 근데 애초에 불법 유턴을 안 했으면 되는 일이지. 에휴. 개인이 국가에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자녀 단한 명도 없다는 가정하에 모든 자산과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그대로 사망한다. 38선 넘어가기, 여행 위험국가 가서 인질되기. 나라의 복수를 자기를 희생해서 복수를 한다고? 이상한 소린데 이거? 아우, 귀엽네, 강아지. 저 고등어 백반 제가 낼게요. 야, 이 군복 입고 식사하시는 테이블 보고 20대 여성분이, 아, 저 테이블 계산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몰래 한턱 쐈다. 그저 군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밥값을 내준 20대 여성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며 흐뭇해했다. 이 제보도 이제 군인 그 말년 병장 분이신 저분이 하셨고, 어허. 미담이네, 이거. 플러팅. 아.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훈훈하고 세상이 아직은 살만해 이러면서, 예. 인류애를 이런 소식으로 좀 충족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이 뻑간다는 남자 골격. 근데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인 골격인데? 어깨가 넓어도 너무 넓잖아. 야, 얼굴을 가렸어도 이게 잘생김이 묻어나온다고. 이분 엄청 타고나신 것 같은데? 아, 상견이다.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상견, 중견, 하견이라 그러네. 이 하견 짤만 봐도 떠오르는 그 인터넷에서 예전에 밈처럼 쓰였던 그, 예. 그럼 문신 멸치라고 치면 나오려나? 문신. 문신 멸치. 이분 떠오르네.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학연 같아. 나 보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이분이 떠올랐어. 대존잘 훈남이 되어버렸다고. 그러게, 이거 보다가 또 근황까지도 알게 됐네. 이분은 상견이란 얘기지, 상견. 예. 아니, 무엇보다도 이 쇄골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안토니가 뭔데요? 안토니? 안토니 축구 선수잖아요. 예. 이야. 오, 진짜. 너무 학연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연일 수 있지? 야, 너무 학연인데 저건? 진짜? 인큐베이터에서 아니다, 이런 발언하면 안 되겠다. 안토니 어깨라고 지금 나와요. 안토니 어깨. 이 사진뿐만 아니라 아니, 야, 유 아니, 어떻게 이래? 아, 진짜, 이거, 저기. 아, 이거 합성이잖아, 이건. 이거 극학연이잖아. 찐이라고? 와, 이쯤. 아, 여러 짤로 봐도 이게, 아. 어이, 그러네. 진짜 이게 합성이 아니었구나. 그래요. 아닌데 뭐 메뉴 선수예요?
아이 축구만 잘하면 됐지. 아 축구에 최적화된 몸이다. 어깨빵을 스무스하게 피할 수 있다.